필리핀의 아침이 시작되면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은 학교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이들의 생활은 늘 즐겁다. 또한 이들 곁에는 늘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필리핀의 아이들과 함께한다. 2013년 9월 23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24명의 한국인 교사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교사교류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으로 파견됐다. 이제 그들과 함께한 118일간의 기록을 함께 지켜보자. 2013년 9월 23일 비가 오는 날이었다. 약 2주간의 현지 연수를 마친 한국인 교사는 각자의 임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내가 파견된 학교는 블라칸주에 위치한 플라리델 초등학교였다. 학생 수 약 2,000명의 학교로서 그 지역에서는 센트럴 학교라 불리는 중심 학교였다. 필리핀에서 학급당 인원수는 50명이 넘는다. 그렇다 보니 학생 1인당 주어진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아이들의 열의와 순수함은 공간의 크고 작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필리핀 학교에서 주요 교과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주요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는 필리핀의 공용어인 타갈로그어로 수업을 한다. 임지 발령 후 2주간은 참관 수업을 하기로 했다. 낯선 외국인 교사가 신기했던지 아이들이 내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필리핀에서 10월 4일은 월드 티처스 데이로 우리의 스승의 날과 같은 행사를 했다. 아이들은 이날을 위해 며칠 동안 공연 연습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예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오전 수업 후 선생님들께서 강당에 모여서 조촐한 행사를 하기도 했다. 근엄하고 무거운 행사가 아니라 선생님들도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열린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였다. 10월 11일에는 빰빵가주에 위치한 아라야 초등학교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파견된 한국인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한국의 여러 문화를 소개했다. 한국의 매운 김치 맛을 보여드리기도 했으며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태권도 시범이었는데 시범에 이어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겨루기 시합도 가졌다.
재미있는 겨루기 시합 덕분에 참가자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인 선생님들은 지푸니를 대절하여 산페르난도로 이동했는데 좁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모두들 그동안의 경험담을 나누느라 자리가 불편한지도 몰랐다. 필리핀에는 여러 종류의 대중교통수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집차를 개조하여 만든 지프니, 오토바이에 수레를 달아 만든 트라이시클, 그리고 도시간 이동수단인 FX 등이 있다. 일반 도로는 대체로 협소하고 특히 트라이시클이 많아 거리가 복잡하다. 필리핀의 모든 길은 SM으로 향한다. 필리핀에는 SM이라는 대규모의 몰이 주요 지역마다 있는데 몰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길은 SM에서 시작하여 SM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몰 안의 세상은 밖과는 또 다른 세상이다. 화려한 장식에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몰에서 사람들은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식당가를 찾아가니 한국 식당도 있었다. 새삼 한류의 인기를 이곳에서도 느끼게 된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눴다. 이곳 아이들은 판서 글씨를 예쁘고 바르게 썼다. 또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6학년 아이들이 라디오 방송을 역할극으로 발표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던지 정말 방송국의 한 방송 장면을 보는 듯했다. Mrs. Emma Sika Perez and Ms. Laarniti Balya are the journalism teachers. 파견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한 부분은 UCC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학교 측의 협조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아이들과 학교 뉴스도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동아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아리랑 고개로 넘요단다 나로 바이고 일반 교과 시간에는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지향하고 모둠 활동 등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All the group members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your problem. That's most important. 또한 MCEP 시간 등을 통해 한국 문화, 한국어,
한국 음악 등을 소개하고 가르쳤다. 필리핀 아이들은 특히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에 흥미가 많았고 재능도 뛰어났다. 일반 교과 시간이라고 해서 교과 내용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한국어도 함께 가르쳤다. 또한 ICT 장비를 활용하였는데 필리핀 일반 교실에서는 ICT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한국에서 준비해간 ICT 장비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Good morning, visitors. 필리핀 현지에서 가진 교사 교류 프로그램 중간 평가로 한국의 방문객이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였다. 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필리핀 아이들의 얼굴이 기억에 선하다. 이번 한국-필리핀 교사 교류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고 온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서로 나누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낸 형제국의 우애를 나누었던 시간으로 그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